이런 잠시만요. 어떻게 잊을 수가. 가장 중요한 재료를 빠뜨렸었군요. 다른 재료가 안 보이는데? 나 아니지? 너. 나 아니지? 는 너. 인간의 영혼. 죽어. 도로시 게임즈. 오, CCTV에 우리가 비친다. 오. 나네 나야. 엄청난 페인인가 봐. 오, 뭐지? 불을 좀 켜야 될 것 같은데? 어, 너무 어둡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야? 무슨 PC방 종이 페인? 어? 공룡? 응? 아, 눈뽕. 어? 오, 세상에. 이렇게나 빨리 나타날 줄이야. 여잔 것 같은데? 샤워도 안 했고. 여자니? 해줘 해줘. 샤워도 안 했고 옷도 개판이고 난장판인데 또? 기철이다. 기철이. 검정 고무신 기철이. 기철이는 형입니다. 야, 기철이 머리 스타일. 와, 안녕. 난 알피스 박사야. 아스고님을 받드는 왕실 과학자지. 하지만 난 그런 나쁜 녀석은 아니야. 사실 네가 페어에 들어왔을 때부터 난 내 콘솔로 이 여행을 지켜보고 있었어. 약간 스토커 같다. 날 지켜봤어요? 네 싸움, 네 우정 전부 다. 처음엔 널 막을 생각이었지만 스크린에 뜨는 널 보면서 정말로 응원하게 됐어. 응. 저희잖아요, 저희. 플레이어와 시청자. 그러니 아, 이제 널 도와주고 싶어. 내 지식을 활용해 네가 한 랜드를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줄게. 아스고의 형으로 바로 가는 길을 알아. 문제없지. 뭐, 사실 목소리를... 아주 작은 문제가 하나 있긴 해. 목소리, 네 목소리가 바뀐 게 문제야. 아주 오래전에 메타톤이라는 이름의 로봇을 만들었었어. 원래는 오락용 로봇으로 만들었었지. 아, 너도 알다시피 로봇 TV 스타나 그런 것 말이야. 최근에 그 로봇을 좀 더 쓸만하게 만들려 했었거든. 그러니까 약간 실용적으로 고쳤단 말이야. 예를 들면 반인간 전투 능력이라든가. 물론 네가 오는 걸 보자마자 그 능력을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 불행히도 그러다가 아주 작은 실수를 했는데.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인간의 피를 갈구하는 살인기계가 되었달까? 점점 이 캐릭터가 망가져가는 걸 느낀다. 하지만 잘하면 아마 만나진 않을 거야. 야, 너가 그런 목소리 내니까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뭐라 했는 줄 알아? 저희 집 개가 제 잠바에 똥 쌌어요. 저희 집 잠바에 제 개가 똥 쌌대잖아 지금. 네 목소리 때문에. 아, 장활동을 쾌적하게 하는 그런 목소리. 어? 내가 해 계속? 계속 해 지금. 무슨 소리 안 들려? 띠용 띠용. 오, 안 돼. 뭐지? 오, 좋아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뭐지? 오, 기계다. 기계처럼 해줘. 얘 남자래. 오늘의 퀴즈쇼에 오신 걸 말이죠. 아, 야, 이게 뭐야? 게임쇼! 맙소사, 정말 대단한 쇼가 될 것 같군요. 다들 멋진 참가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띠띠리띠띠띠. 전에 해본 적 없죠, 멋쟁이 씨. 문제 없습니다. 간단해요. 규칙은 하나뿐입니다. 올바른 답을 말하거나 아님 죽거나. 깔깔깔깔. 메타톤이 공격했다. 야, 어떡하지? 자, 일단은 메타톤이 어떤지 살펴볼게요. 금속 몸체는 공격을 받아도 피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 게다가 공격이 야, 이거
쉬운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정답을 말하면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더 많은 문제. 맞았습니다. 이해하셨군요. 퀴즈쇼가 계속된다. 울까? 울부짖는 건 규칙 위반이다. 여기 당신을 위한 멋진 상입니다. 왕의 풀네임은 무엇일까요? 아스고 드림워. 정답. 훌륭한 답변입니다. 보송보송한 호구는 뭐야? 보송보송한 호구. 그래. 그러면은 뭐 계속 살펴보거나. 울어. 울자. 다른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2열차 A와 B가 각각 A역과 B역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도와줘. 열차는 A역을 향해 시속을 124.9km 들렸습니다. 틀렸어요. RPS 손을 보라고요? 아, 오케이. 이길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 항아리 안에는 몇 마리의 파리가 있을까요? 1번. 오케이. 정답. 오늘은 운이 정말 좋으시군요. 대놓고 알려주네. 대놓고 알려주네. 기억력 게임을 시작하죠. 이 괴물은 무엇일까요? 프로기. 이봐요. 왜? 프로기 맞는데? 아, 그 뒤에 뭐가 숨어 있었어. 더러운 자식 이거. 뭐라 했나요? 더러운 자식. 하지만 이건 할 수 있을까요? 유령과 입 맞춰 볼래요? 당연하지. 1번. 좋은 대답이에요. 아주 맘에 드네요. 네? 시청자분 중에서 알피스가 스포하는 데 강퇴해야 되지 않아요? 알피스를 강퇴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이름 안에 몇 글자나 있을까요? 1번 맞죠 여러분들. 1번 눌러도 돼요? 아니. 왜? 아니 글 읽을 줄 모르시나요? 1번 아닌가? 내 잘못 봤어 눈을? 손 잘못 봤나? 아, 오른쪽 손인가요? 어디 손 말하는지 모르겠네. 대박 문제 하나 나갑니다. 미연씨 게임 냥냥 고양이 소녀에서 냥냥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해변으로 놀러 간다고? 여자는 너가 더빙해. 여자래잖아. 오케이 가자. 알피스. 설마 우리 참가자를 돕고 있던 건 아니겠죠? 오,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요. 질문 하나를 내보도록 하죠. 아, 공룡이 알피스였구나. 저는 저 멍청했다. 저는 지금 이 게임 처음 하니까 로봇인 줄 알고 로봇 손을 자꾸 봤어. 그래서 1번 아니야 했는데 공룡이었구나. 아, 공룡이 알피스. 멍청이. 이제 알았어. 자꾸 여러분들이 알피스 보세요 했는데 그 로봇 손만 봤어. 알피스 박사는 누구에게 반했을까요? 어떻게 하지? 모르겠다. 맞지? 손을 졸래졸래 하잖아. 모르겠어. 맞지? 맞아요? 뭐예요 이거? 언다인? 맞죠. 알피스. 너무 티난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인간도 알아냈잖아요. 네. 공책 빈 공간에다 그 이름을 휘갈기더군요. 프로그램 이름도 그 이름을 땄다고요. 심지어 둘이 서로 한 집에서 살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는 이야기도 썼고요. 야, 이쯤 되면 저 사랑에 빠졌을 확률 101%, 오차범위 1%. 이런 알피스 박사님이 당신을 도와준 덕에 쇼에 극적인 긴장감이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첫 화였을 뿐이었어요. 뭐야, 안 끝났어? 다음 시간엔 더 많은 드라마, 더 많은 로맨스, 더 많은 피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자기들. 삥. 와, 정말 장난 아니었어. 여자래, 여자. 알아. 하지만 여성스러운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 그 마지막 질문, 그건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온라인 그거. 잠깐.
네, 저 전화번호를 줄게. 그럼 아마 네가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이런 전화는 어디서 구했어? 완전 유머리잖아. 이건 문자도 안 되는군. 자, 잠깐만 기다려줘. 이거 우리 엄마가 준 소중한 핸드폰이야. 소엄마가 준 거. 개조해주나 보다. 자, 네 걸 업그레이드 해줬어. 이제 문자도 물건 보관도 되고 열쇠고리에다가 지하의 넘버 SNS에 가입도 시켜줬지. 우린 공식적으로 친구인 거야. 쉣. 똥 싸러 가야겠다. 바보. 쟤는 긴장하면 장이 트러블이 오는 앤가봐. 긴장하면 장 트러블이 있나봐요. 기묘한 연구소지만 저희를 도와주셨으니까 좀 다행이네요. 아, 여기서 이제 날 지켜본 거야. 아, 스노우딘의 어떤 퍼즐? 라면을 가져가죠, 우리도. 그래. 와, 컵라면 이거 태미한테 팔자. 개밥봉지. 개밥봉지? 개밥? 개를 키우나? 제가 개 아니야? 아, 그런가? 잠깐만요. 세이브를 좀 밖에서 하고 올게요. 저 위에 세이브하고 오자. 오케이, 세이브 해야 돼. 세이브. 전화기 한번 보자. 전화기? 여기? 우와, 차원 상자 A, B가 있네? 상자가 생겼다. 우와. 아, 야, 이제 핸드폰을 업그레이드를 해줬구나. 그러니까. 야, 이거, 야, 이 친구 진짜 좋은 친구네. 가자, 가자. 위에 저거 에스컬레이터 아니야? 이거? 응. 아니야, 이쪽 길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아, 저기 내려가는 길인가 보다. 그치, 그치. 구멍으로 가보자. 응? 아. 벽 뒤로는 갈 수가 없네요. 올라갈 수는 있을 거야. 삐용. 와, 2층이다. 과학서적들. 인간사. 아, 인간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많나 봐. 거대한 로봇이 아름다운 공주랑 싸우는 만화책이다. 오. 인간의 역사. 인간에게 진짜 관심이 많은 친구네. 만화책. 어? 두 명의 헐벗은 셰프가 팬케이크를 서로에게 집어던진다고? 아, 그래? 난 좀 야한 건 줄 알았잖아. 아까 그건가 보다. 괴장한 안드로이드가 토스트를 물고 학교를 달려가고 있대. 혹시 얀데레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2040년 버전? 그러니까. 이거 그거 같다. 텔레토비에 나오는 여러분들 혹시 그 핑크색 알아. 핑크색 그 먹는 빨아먹는 그 주스 아세요? 그거 나올 때 소리 꾸르륵 이렇게 이거 꼴로로로로로 해가지고 나 그 텔레토비에 나오는 쿠키하고 항상 먹고 싶었는데 그거 이렇게 접시가 빨대 접시잖아요. 그거 닮았어. 그거 한번 검색해보세요. 모르시는 분들. 텔레토비에 항상 그 음료수가 난 먹고 싶었어. 괴물들이 보낸 편지가 있네. 전부 뜯어보지 않은 상태래요. 로이리가 자다가 깨어났다. 자, 이제 내려갑시다 그러면은. 아,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구나. 휴. 와, 계속 날 보고 있네. 뒤에 가봐. 장 트러블 사라졌어. 구멍으로 가봐. 사라졌는데 근데 얘? 오른쪽 왼쪽도 길이 없니? 잠깐만. 없어. 가자. 왼쪽도? 왼쪽도 없어. 갑시다. 뭐야? 알피스 상태 업데이트. 온라인과 인간의 싸움을 못 봤단 걸 막 깨달았어. 아, 문자인갑다, 문자. 아, SNS. 뭐 걔는 쓰러지지 않으니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아, SNS 중독자구만. 이제 인간에게 전화해서 이끌어줘야지. 아, 계속 뜨는 거네. 계속 뜨는 거네. 아, 이제 여기부터는 살려주기. 됐어. 이번 40골드 얻잖아. 와. 놓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아까 그 사재기 해가지고 조작한 것보다 훨씬 나아. 1분 내로 전화한다고? 여기 뭐예요? 우와, 엄청 빨라. 야, 좋다. 빠르니까. 여기는 기계로 만들어진 동네인가봐. 증기의 식식 소리와 톱니바퀴에 돌아가는 소리가 당신의 의지를 채운다. 폰 쓰기 싫다. 이 짓도 안 하고 싶음. 이쪽으로 가라고 나와 있는데? 뭐지? 점프하는 건가? 응.
츤데레 플레인이 길을 막았다. 딱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어? 얼굴이 붉어졌어. 어 됐다 이제. 살려주기. 어. 오. 오, 아, 와우. 야 이거. 쩔어. 오 점프해서 뛰는 거다. 카트라이더? 그 약간 절벽 토끼 같은데. 어 여기 뛰면 죽겠는데? 전화한다고? 이쪽으로? 어 전화 왔네요.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한 쪽이 끊었다. 어 레이저가 켜져 있는데? 어 아 안녕 그래 파란 레이저는 어 내 말은 알피스 바꿨습니다. 안녕 어 파란 레이저는 움직이지 않을 땐 맞지 않아. 주황색은 움직여야 하고 그럼 어 안 그러면 맞는데 어 안 맞는데 저걸 지나가. 어 끊어. 빅. 맙소사 내가 아 나한테 전화를 하려고 SNS 페이스북에다가 인간한테 전화한다고 막 한 거야. 온라인이 내게 날씨에 그렇게 놀려본 적이 없다고. 어 잠깐. 파란색은 멈춰 있으라 했지. 어, 움직여도 돼. 거기는 가. 이, 아니 이거는 가라고? 어 지나가도 된대잖아. 어 그러네. 파란색은 멈춰 있으라고 했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멈추고. 그만. 오 뭐야? 뭐야? 어 주황색 지금 하면 안 돼요? 어 조심해 정말로 아플 거야. 볼 수가 없네. 이제 레이저 함정을 해체할 거야. 아 진작에 해주지. 아 다들 조심해 알겠지? 미안해 다친 건 내 잘못이야. 레이저에 대해 잘 설명하지 못해서 또 만약 내가 내 해킹이 느려 터져서 내 말은 미안해. 미안합니다. 아 주황색 선에서는 무조건 멈추지 말아요. 어 저기 로이리가 화장실 가고 싶나 봐. 문 좀 열어줘. 아 주황색 선에서 계속 움직여야 된다고. 아 누르면 다시 활성화되고 안 누르면 다시 누르면은 없어지겠죠. 아 오케이. 나 근데 피하지 마. 1인데 걸리면 죽어 무조건. 피를 먹어. 잠깐만 물품에서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있겠지? 아 먹었다 오케이. 아우 계속 업로드를 해. 이거 알람 끌고 싶다. 아 알피스 바꿨습니다. 그 북쪽 문은 잠겨 있을 거야. 오른쪽과 왼쪽의 퍼즐을 풀어야 열려. 네 내 생각엔 오른쪽을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지금이야. 어 아 이쪽에서 이제 가야 되는 거고. 아 넙넙넙넙. 어... 괜찮아 여기 다시 오른쪽 될 때 오른쪽 아, 될 때 가야지. 젠장. 어 잠깐만요. 지금! 그렇지! 어 저기 뭐야? 방탕한 저 두 사람은? 일하러 가는 길이 막혀서 핸드폰으로 메타했던 방송을 볼 시간이 생겼어. 오늘 특수효과 정말 놀라웠어. 그 인간 거의 진짜처럼 보였다고. 뭐야 이거는? 메타톤? 아 그래 그 로봇은 이 지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지. 팬클럽에 가입한 회원수도 아니 두 아니 36명은 될걸? 와우. 어 여긴 뭐야? 강아지다. 여길 지나는 문이 닫혀있어? 그래서 퍼즐을 풀었다? 근데 계속 총알이 다 떨어져서 재시작을 해야 해서? 내 동료들은 도와주러 가지도 않아? 근데 일하러 가기도 싫어하는 것 같아? 뭐야 이게 개소리죠? 개소리라니. 아 반대편 함선을 쏴라. 상자를 옮기고 임무를 완수하라. 어, 실신 사이다님 고맙습니다. 아세오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뭘 쏘래. 아 이렇게 됐다 봐봐. 하나만 움직여서 쏘면 되나봐. 오 오케이 됐다. 된거 아닌가? 그럼 이제 왼쪽으로 가야지. 어 이제 왼쪽으로 가서 다음 퍼즐을 풀고. 게임 이름은 언더테일입니다. 언닝! 실용! 벌써 여기로 올 순 없지. 저기다. 아니 그만해. 으차! 어디로 갑니까? 랄랄랄랄랄라. 또 레이저라고? 미안해. 이번에는 해줄 수 없을 거야. 잠깐만 기다려. 어, 뭐야 해줄 수 없다면서 왜야? 뭐야 왜 끊는데?
떠난 중이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엄청나게 많은 퍼즐이 다시 작동했어. 정말 큰 문제야.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걸로 학교도 쉬어야겠다니까. 얘 놀고 싶어서 그냥 뻥치는 거 아니야? 드디어 레이저가 꺼졌군. 이제 자유로워졌으니 우린 그냥 여기 계속 서 있을래. 왜 남자 읽었어요? 반대편 함선. 요것도 똑같네요. 요것도 이번엔 더 어려워졌다. 한 망에 써야 된단 말이야. 두 개밖에 없네. 두 개밖에 없네. 그럼 또 한 칸만 남겨놔야 되는 거냐 상자를. 그치? 맞아 이렇게 밀고 이제 하나는 됐는데 왼쪽 아니 됐다. 됐잖아. 잘하지? 뿅 뿅. 잘합니다. 그죠? Congratulation. 잘해. 됐다. 이제 위쪽으로 가도 되겠다. 슝. 잘합니다. 운이라니. 방금은 계획됐다고. 사실 운이었습니다. 자, 가자. 집어쳐. 설명해 줄 거야. 내 생각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퍼즐 말이야. 조금 설명하기 힘들지만 벌써 풀었어? 대단해. 뭐야? 뭘 설명해 주겠다고. 우와. 그거 같다. 뭐지? 왜 이래? 오라, 여기 좀 어둡네. 그렇지? 걱정 마. 조명 시스템을 해킹해서 밝혀줄게. 에? 안 돼. 좋아요. 신사숙녀 여러분, 지하 최고의 요리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얘 또 싸워야겠다. 살인 로봇과 요리하기. 이게 뭐야? 오븐을 예열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레시피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다짜고짜 마리텔 출연했어.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볼 것은 케이크입니다. 케이크냐? 케이크. 여기 제 사랑스러운 조수가 재료를 구해다 올 겁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려요. 좋았어. 언다이드게. 배운 설탕과 우유와 달걀이 필요합니다. 당장 가요, 자기. 알겠습니다. 자기. 자, 우유 드리고 달걀하고 설탕이죠? 오케이. 이제 여기 갖고 왔습니다. 완벽해요. 잘했어요. 대단해. 이제 케이크를 굽기 위한 재료를 다 모았어요. 우유, 설탕, 달걀. 이런. 잠시만요. 어떻게 잊을 수가. 가장 중요한 재료를 빠뜨렸었군요. 다른 재료가 안 보이는데? 나 아니지? 는 너. 인간의 영혼. 죽어. 여보세요. 지금 뭔가 하던 도중이었단 말입니다. 잠깐만. 그게 어쩌면 그게 혹시 레시피에 대체제를 쓰는 건 어떨까? 대체제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인간이 아닌 재료를요. 왜죠? 왜냐하면 누가 좀 채식주의자라서? 채식주의자라고요. 그러니까 내 말은 좋은 생각이에요, 알피스. 사실 다른 선택지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MTT 브랜드의 항시 편리한 인간 영혼의 맛 대체 음식. 그러니까 그 캔이 바로 저 카운터에 있군요. 캔이 있어? 저기 있다. 자기 가져다 주지 않겠어요. 야, 발이 없냐 이 로봇아. 빨리 가라. 무슨 일이죠? MTT 브랜드는 최고로 신선한 인공 재료와 화학 제품만을 쓴답니다. 야, 우리 MTT 이거 스폰 방송에 이거. 거참. 뭐지? 잠깐만, 저러면 못 가죠. 그나저나 저희 쇼는 스케줄이 좀 빠듯해서요. 1분 내로 저 캔을 가져오시지 못한다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진행해야겠습니다. 야, 시청률 노리려고. 그러니 당장 올라가는 게 좋을 거예요, 이분이. 하하하하.
안 돼. 올라갈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아. 다행히도 계획이 있지. 네 전화기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몇몇 기능을 넣었거든. 제트팩이라고 써진 커다란 버튼 보이지? 보라고. 오, 이런 게 있었어? 오, 와. 자, 꼭대기까지 올라갈 연료는 충분할 거야. 자, 올라가.